유니스 트레킹. 아, 너무 시원하다. 안녕하세요.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유니스입니다. 한목마을 바람의 펜션에서 벌써 일주일을 보냈네요. 오늘은 한목해수욕장에서 느긋하게 놀으려고 금포마을 윤식당에서 한치 물회를 포장해 왔습니다. 한목해수욕장은 거제도 해금강 입구에 있는 길이 200m, 폭 30m의 아담한 규모의 몽돌해수욕장으로 다양한 빛깔의 조약돌들과 맑고 깨끗한 바닷물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소나기도 오고 흐린 날이지만 해수욕을 즐기는 피서객들이 많네요. 저희도 25,000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는데요. 몽돌 돌탑 쌓기가 어찌나 빡센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답니다. 이런 바위 글씨는 원래 조선시대 때 유명한 송시열 선생 이런 사람들이 쓴다고. 아야, 아프구만. 몽돌 지압도 하고 파도 소리도 실컷 듣습니다. 오! 아! 아저씨 소리 나는데? 엄청 차가워. 엄청 차가운 바닷물에 거위가 날아갑니다. M&M지. 진짜 쨍이지. 귀여운데? 고인돌 같지 않아? 오, 크다, 크다. 저녁때가 돼서 함계옥에 수육을 예약했는데요. 수육은 주말에만 하신다고 해요. 어머, 바람에 김 날려. 아, 이것도 김 맛있겠다.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너무, 너무 좋아요. 다들 한잔 하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당연히 하시면 돼요. 아, 괜찮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아, 자연스럽게. 너무 개운해. 환제만 잘해준다. 못하겠어. 여기 너무 깨끗해요. 한목에 배우는 게. 6시 나가주시. 6시 나가고 청소. 해 뜨면 끝까지. 아, 저희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깨끗한 줄 알았어요. 아이고야, 찾어. 아이고야. 잘하는 일이니까, 아이고, 받아서 울려야 이기니까. 예. 아픈데, 아픈데, 예. 우리 마을 사람들. 예. 전철에 가서 또 우리 또 맛있는 거 드릴게요. 아유, 갑자기 이거 뭔데요, 근데? 대게. 대게. 대게 시크해. 맛있겠지. 서비스. 대게를 서비스로 주시고 정이 넘치는 함계옥 언니 내외분과 동생 내외분 그리고 바다의 파수꾼 사장님까지 한목에서의 마지막 밤이 덕분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선생님 사장님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셨죠. 함계옥은 아침 10시에 오픈하는데요. 시원한 닭게장 먹고 가려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한옥 명품 마을을 떠나 거제 자연휴양림에 왔습니다. 주차 2,000원과 입장료 1인 1,000원씩 해서 4,000원을 냈네요. 야영 데크장에 돗자리를 깔고 등록했습니다. 해발 565m, 노자산 동쪽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휴양림은 중간에 계곡이 가로지르고 노자산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와 등산로가 있습니다. 한참 동안 맛있는 공기를 마셨더니 뇌까지 시원해진 기분이에요. 이제 통영에 가요. 국립공원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저는 거제에서 일주일, 통영에서 일주일 이렇게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2주 살기를 계획했답니다. 케이블카 타고 가서 먹겠다고 싸웠었잖아, 그치? 통영에 왔으니 충무김밥이랑 꿀빵을 먹고 한려해상 생태탐방원에 도착했습니다. 국립공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